강서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 지정문화재 15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 자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집에서 강서구의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화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시 유형 문화재를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현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128m, 개화산 중턱에 위치한 약사사. 이 사찰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39호와 40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39호 3층 석탑은 1층 기단과 3층 탑신으로 기둥 문양이 기단에는 생략돼 있고 탑신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어 세워진 시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3층 석탑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그 당시의 희귀한 석탑의 예로 그 가치가 큽니다. 약사사 대웅전의 석불 불상은 높이 330cm, 어깨폭 90cm, 보관의 직경 100cm 규모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 위에는 간 모양의 지붕들이 놓여 있고 길게 내려진 팔꿈치에서 가슴으로 모아진 팔은 가늘며 작은 두 손의 꽃가지를 들고 있어서 미륵불 입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화산에 등산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우리 지역에 유형문화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개화산 서남기슭에 자리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9호 미타사의 석불 입상입니다. 전체 높이 320cm, 높이 293cm로 커다란 석주 같은 형태로 머리 위에는 반원형의 보관이 올려져 있고 승려가 입는 옷의 주름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이 석불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중부지방에서 유행하던 석불 유행을 따르고 있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개화산에는 조선 중종 때 정국 공신이며 자의정을 지낸 문정 공심정 등 풍산심씨 가문의 묘지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연심입니다.